시간에는 100g짜리 함보를 가지고 코바늘을 사용해서 목도리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제가 만든 목도리는 보시는 것처럼 짧은 뜨기에 뒤코만 뜨는 일항뜨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앞과 뒤에 패턴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입체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더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목도리거든요. 목도리의 넓이는 8.5cm가 되고요. 전체 코스는 체인 250개를 만든 다음에 길이로 해서 왔다 갔다 뜨는 기법이에요. 짧은 뜨기에 뒷코를 뜨는 일항뜨기. 그래서 앞에 코의 라인 부분이 이렇게 톡톡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두 벌 정도 가지고 뜨시게 되면 더 넓은 사이즈로 뜨실 수 있어요. 제가 만든 코스로 했을 때 145cm가 나왔기 때문에 목에 둘러서 이 사이에 이렇게 걸치게 되면은 딱 착용하기 좋은 폭의 목도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폭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만드는 방법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은 아크릴 실로 되어 있는데 목도리라 조금 감촉이 부드러운 실로 선택을 했거든요. 추천하는 바늘 사이즈는 대바늘 5.0mm 추천을 했어요. 저는 4.5mm 코바늘 사용해서 목도리를 만들어 볼 거고요. 실의 끝부분을 잡아주신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위에 걸치고 접듯이 실을 접듯이 접어서 이렇게 고리 매듭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코를 치지 않고 바늘이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바늘에 걸려있는 부분은 코를 치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분부터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이렇게 코수를 체크하시면 돼요. 저는 250코를 잡아서 목도리를 만들었는데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12코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 코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짧은 뜨기에 기둥코 7인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돌리세요. 돌리시면은 우리가 코산이라고 하는 요 뒤에 부분인데 우리는 요 부분에서 코를 잡아서 한 코씩 짧은 뜨기를 떠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늘 걸려있는 바로 밑에에도 코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코산은 기둥코로 만들어졌던 코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코, 두 번째 부분에서 코산을 잡으셔야 돼요. 바늘 사이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그리고 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첫 코에다가 마커를 편하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첫 코에 걸어놓고 다시 뒤에 코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코산 부분으로 해서 짧은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시면은 일반적인 짧은뜨기를 하셔도 돼요. 일반적인 짧은뜨기는 이렇게 코를 잡고 나면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산에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 두 코 부분이 이렇게 코가 예쁘게 보여요. 그런데 그냥 짧은뜨기를 할 때에는 이 부분이 라인처럼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첫 코 잡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짧은뜨기나 또는 저처럼 코산으로 해서 첫 코를 잡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계속 코산으로 해서 첫 코를 쭉 끝에까지 잡고 그 다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입체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다시 기둥코로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살짝 돌려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늘에 밑에 있는 코는 한 코는 기둥코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 코에다가 할 건데
기둥코 밑에 두 번째죠. 근데 일반적인 짧은뜨기는 이렇게 바늘을 두 개 다 넣어서 하는데 지금부터는 맨 뒤에 있는 코만 바늘을 넣으면서 짧은뜨기를 해주면 돼요. 자, 처음 코는 기둥코예요. 두 번째 있는 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마커가 하나 더 있으시면은 마커를 더 걸어주세요. 양쪽에 이쪽도 시작 갈 때 마커를 걸었고 이쪽도 마커를 걸어놨어요. 그럼 끝에다 마커를 하나씩 걸어놨기 때문에 코수를 잃어버리거나 헷갈리지 않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옆에 코도 뒷코에서 짧은뜨기.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부분에서 짧은뜨기.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뒤에 있는 코를 뜨는 이랑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저렇게 해서 또 한 달을 떴어요. 그리고 나면은 마찬가지로 체인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돌려서 바늘에 걸려있는 바로 밑에 코는 기둥코니까 여기 건너뛰고 두 번째에 뒷부분에 짧은뜨기 그리고 마커를 다시 시작되는 부분에 걸어주시면 저렇게 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원하시는 넓이까지 떠주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작됐던 이 부분에 실이 있는 쪽에서 이쪽 부분에서 끝내시는 게 좋아요. 다 만들고 났을 때 양쪽의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뜨다가 실 뒷부분이 얼마 정도가 돼야만 마무리 한 단을 할 수 있는지를 감안을 하시려면 실이 남아있는 분량에서 이렇게 끝하고 끝에 부분에다가 실을 이렇게 비율로 해보세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본인이 뜨는 목도리 길이에 8배의 반 정도 돼야만 이 부분에 한 줄을 뜰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바늘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9배 정도 남겨놔야 한 줄이 마무리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9배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뜨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 마무리 단계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실 빼고 그 다음에 적절한 길이로 실을 자르신 다음에 지금 양쪽에 실이 다 걸려 있잖아요. 이쪽 실은 시작할 때 있었던 실이고 이쪽 실은 지금 마무리하면서 나온 실이에요.